여러분은 지금 인터파크 랭킹쇼 온액인 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잠깐만요. 달래 전공자들은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. 둘, 셋. X. 이슬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, 사실. 근데 정말 아니고요. 2시간 반 극을 끌어가는 게 축구 선수가 1시간 반 동안의 경기 플러스 연장전까지 가는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들었는데요. 엄청 많이 먹어요. 고기, 삼겹살 엄청 먹고요. 술도 가끔 마시기도 하고요. 피자 시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먹는 만큼 살짝 이제 뿌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공연 일주일 전이나 그때는 조금씩 조절을 하죠. 저희도 사람입니다. 먹을 거 다 먹고 부유하게 자랐을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저희 둘 다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고요. 고급 예술이라고 관객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뭐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어느 분야나 다 똑같잖아요. 가장 중요한, 가장 필요한 거는? 저는 근성. 열정과 끈기. 성격이 차분할 것 같다. 둘, 셋. X. 오. 오. 많은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이제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보다. 저 어렸을 때부터 완전 까불이었거든요. 거의 둘 다 차분한 편인 것 같은데요.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. 사람이 다 같은 역을 해도 딱 무대에 서면 다 다르거든요. 급한 성격의 무용수들은 그게 보여요. 대부분 차분하다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클래식 음악 외에 다른 노래에는 춤을 못 춘다. 하나, 둘, 셋. 엑스. 망설인 게 저는 못해요. 그런 춤에 타고나진 않은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. 가수들 텔레비에서 나오고 춤추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. 저도 엄청 많이 따라하고 박남정의 널 그리며 따라서 추고 노래 부르고 룰라 뭐 이런 거 날개 잃은 천사. 그래서 저는 약간 컨템포러리 현대무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문제를 내주시고 맞추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거죠? 네. 시작. 사랑. 나?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. 아 이거 뺄 수 있습니다. 뺄 수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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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? 이 무대? 아기? 두 문제. 백조. 네,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. 딱 1번 걸렸고요. 시작. 달래는 원액인. 우아하게 표현해 주세요. 말. 정답입니다. 호두깎기. 토슈즈. 슈즈. 네, 식감입니다. 힌트 드릴게요. 발. 발 없으면. 넘어갈게요. 마지막입니다. 파스타? 네, 먹는 것 같습니다. 스파게티? 삼겹살? 우아하게 표현해 주세요. 가위? 라면? 정답입니다. 우아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. 그 속담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. 듣고 나니까 아시겠네요. 네. 발 없는 말이. 발. 아쉽게도 저희의 마지막 공연입니다. 많이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. 올 가을에 딱 맞는 최고의 드라마 발레 저희 온액인 많이 보러 와주세요.